네, 구독자님들, 제가 잠시, 잠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수량이 없어서 길게 하지 못하고 저희가 수량 50% 할인해 드려요. 어우, 세상에, 지난번 보신 분? 어우, 그래도 할수 없어요. 왜냐면 저희 노지 아이들을 들이다 보니 수량이 이 양만큼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창금 무지 보셨죠? 50% 할인. 10만 원짜리 5만 원에. 택배비는 다 남다, 여기. 수량은 제가 다 맞췄어요. 12개, 12개. 물론 크고 작은 것도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창금 무지라는 것. 금무지는, 아유, 아유, 보세요, 구독자님들. 사이즈는 상관없지만, 금무지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금무지잖아요. 그러면, 적심을 했을 때, 자구가 나올 때, 금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그러면, 구독자님이 제가 말하면, 몇 개라고요? 12개. 5만원. 그러면, 하나에, 5천원? 아, 5천 원이 안 되네. 택배비까지 하면. 물론 구독자님들이 크기에 작은데 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반문합니다. 아니, 금이 나오면 작은 게 무슨 상관이야? 자,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여덟, 12개. 2번입니다. 자, 50% 할인. 조용히 합니다. 왜? 10만 원 했던 상품을 5만 원에. 왜냐하면 저희 노지 아이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2번이고, 자, 3번이요. 아, 1, 2번은 없어요. 예, 제 번호 있는 대로만 합니다.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12개. 딱 맞죠? 자, 얘네들도 창금 무지예요. 그런데 제가 가까이 가서 보면, 금이, 물론 금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한 아이당 몇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엄마가 금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머 세상에, 금으로 나온 애들은 다 금액이 정해져서, 마리아 에보니 금액이 정해져서 이미 정해져서 포트 갈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무지인데 하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적심하셔도 돼요. 지금 적심하셔도 됩니다. 적심하시고 자구가 나올 때 금이 나오길, 로또가 되기를 그렇게 기원하는 겁니다. 자, 3번 보셨죠? 자, 그다음에 제가 5번. 아이, 자, 바물리즌 그대에게 선물처럼 드리는 창금무지 50% 할인. 둘, 넷, 여섯, 여덟, 12개. 물론 제가 크기는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만 원에 판매했던 아이 50%에서 딱요 상품만 있습니다. 이제 어느 구독자님이 어떻게 표현해요? 아, 내가 지금 저기 그 은행을 가야 된다고? 아이, 죄송합니다. 입금하신 순서대로 제가 판매 완료를 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머, 어쩐다냐? 둘, 넷, 여섯, 여덟, 열, 12개. 맞지요? 제가 봤을 때, 요 아이도 아까 본, 그 봐요. 야, 이거 봐. 적심하기 딱 좋고, 그리고 조금 더 마른 아이가 있고, 지금 뽑은 아이가 있고,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하자면, 뿌리 정리 다 되어 있어요. 말렸어요. 그래서 바로 식재하셔도 되고, 바로 적심을 할수 있는,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숫자가 조금 모자라는 것만 제가 조금, 밭에서 뽑아서 모았고, 밭에, 노지밭에 있던 아이들을 뽑아서 제가 말렸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꾸덕꾸덕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요. 식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진, 어머, 안 찍었어? 세상에. 자, 사진 찍습니다. 2번. 하나, 둘, 셋, 찰칵. 볼륨 버튼과 온오프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선택도 하시지만 내가 받았을 때잘 빠뜨리지 않, 다남이 깜빡 잊고 빠뜨리지 않았나 확인도 할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찍어요. 둘, 넷. 하나, 둘, 셋 찰칵 찍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5번. 아, 중간에 번호 없어요. 예, 판매된 게 아니고 없어요. 둘, 넷. 예, 하나, 둘, 셋 찰칵 찍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제가 온통 흙과 뿌리를 다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아니, 삽목판 반판이야? 에이, 숫자로 보면 지난번 똑같아.
자, 하나, 둘, 셋, 찰칵. 자, 오늘은 잠못 드는 그대, 우리 구독자님 분들을 위해서 딱이 수량만 50% 할인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이렇게 이쁜 화분 나도 갖고 싶었다오. 아유, 다육이만 이쁜 줄 알았더니 화분도 예뻐. 진짜 예쁜 화분. 어머,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4개짜리가 세트입니다. 컬러별로 할 수도 있고, 랜덤 발송할 수도 있는데, 나 머리가 조금 빠지게 생겼어요. 왜? 아, 나 이거 색깔별로 주문하면 어떡한단. 아유, 자, 이렇게. 그런데 내가 볼때 가격도 정말 좋다. 얘는 이렇게 5개. 들어가죠? 화면으로 가죠? 자, 그러면 소개합니다.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색상은 주황색 바탕이나, 그런데 색상은 고를 수 없어요. 꽃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데 나는 참, 이 화분 이렇게 생겼다고. 욕자 아니고 구래요. 9,000원 맞죠? 쩐쩐쩐쩐쩐쩐쩐. 어머, 세상. 아, 맞아요. 국내 생산분 아닙니다. 보셨죠? Made in, 랄랄랄랄라. 자, 말을 해야지. 그 오해가 있을 수 말을 해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풀면 되죠. 자, 이렇게 바탕색은 같습니다. 11번 주문하시면 되고, 네, 3개 6개. 아, 3개면 얼마예요? 27,000원. 그런데 6개 하셨다. 그러면 다남다육이 자랑하는 예쁜 화분 칼슘. 5만 원 이상이면 칼슘 하나 줍니다. 10만 원 이상이면 3종 세트 갑니다. 오늘은 가격 안 됩니다. 네, 지금 막 나온 신상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유, 옆구리 살좀 깎아봐라.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자 캡처하시겠습니까? 11번이고 모양은 자 정확히 보세요. 네 주가리 네 주가리 빵빵. 여기가 동그랗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팔각도 아니고 이거는 육각도 하나 둘셋넷다 팔각도 아니고 육각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아무나 참 개성이. 자, 맷각이에요? 몰라요. 네 주가리 네 주가리 빵빵빵빵. 자, 11번 3개 하시면 27,000원 택배비, 6개 하시면 54,000원에 다남다육이 택배비 물고 칼슘 4,000원 주고, 그러면 구독자님이 봤을 때는 8,000원 이익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이색만 6개 하냐? 그건 아니에요. 11번 3개 달라, 12번 3개 달라 하시면 돼. 아유, 자,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자, 12번 봤죠? 어머, 이렇게 나는 이게 참 좋더라고. 이렇게 손 딱, 내손 안에. 아유, 이뻐라. 보셨죠? 국내 생산 아니고, made in, 랄랄랄랄라. made in, 랄랄랄랄라. 에이, 맞아요. 내가 국내 생산 아니라고 했어. 자. 아유, 이쁘고. 그리고 옛날에 그런 갖고 있는 고정 이미지를 버리면 될것 같아요. 참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네 주가리, 네 주가리, 빵빵, 굿자 맞아요. 아, 육자 아니래요. 굿자 맞아요. 3개,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지. 얘 3개 달라. 얘 3개 달라. 아유, 그러면 딱 맞네. 3개. 자, 이렇게 사진 하나, 둘, 셋, 찰칵 캡처하셨죠? 예, 그러면 11번 3개 달라, 12번 3개 달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3번은, 어머, 나는 니네 차라리 잠깐만 이렇게, 아유, 옛날에 우리 방송할 때 카메라 감독님한테 혼난다. 간격이 너무 떨어지면 이렇게 한 컷에 못 나온다고, 텔레비 출연 못한다고. 자, 사이즈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이만큼이에요. 10.5 맞죠? 10.5 맞죠? 그리고 여기서 키는 몇이에요? 10? 예, 맞습니다. 10. 10.5 정도 되네요, 키도. 자, 네 주가리, 네 주가리, 빵빵 아니에요. 얘는 그나마 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짠짠짠. 아우, 이쁘다. 굽다리도 이렇게 생겼고. 다 그래요, 다. 야만 그런 게 아니고. 굽다리, 그리고 얘도 굽다리, 어머 세상에. 굽다리 배수. 다 있죠? 네 주가리, 네 주가리, 메이드 인 깡깡깡. 자, 이렇게 해서, 아, 나는 요걸로 6개 랜덤 달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개 달라. 아유, 자, 11번 사진 찍습니다. 하나. 자, 그 다음에 12번. 하나 갖고 안 돼요? 하나, 둘, 셋, 찰칵. 자, 그 다음에 13번. 하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찰칵. 다 9,000원.
자, 아유, 세상에, 9,000원으로 이거 만들 수 있남? 니 주가리, 내 주가리. 어머, 세상에, 참 이쁘네, 참. 그래요? 에이, 이렇게 고급지단 말을 이렇게 아무 데다나 붙이는 건 아니고, 참 예뻐요, 참 예뻐요. 자, 그 다음에 14번. 제가 말했죠? 5만 원 이상이면 칼슘이고, 어떤 번호래도, 그러면, 10만 원 이상이면 3종 세트가 얘가 쑥쑥이 5,000원이지요. 다남다육이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흙 좋다고 소문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어요. 한 번만 써보면 흙에 뿅 매료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찬흙은 맞아요. 이게 그 산약초가 60% 정도 들어있고 나머지 배수층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다 넣으면 좋다 그 말입니다. 칼슘이요? 아유, 지만 먹고 다육이한테 양보하세요. 이렇게 해서 5만 원 이상이면 칼슘이 나갑니다. 하나. 그다음에 10만 원 어떤 걸 하셔도 10만 원 이상이면 쑥쑥이 창흙 칼슘 드려요. 짱짱짱짱짱. 하나, 둘, 셋, 찰칵. 자, 그다음에 12,000원대 갑니다. 아유, 세상에 참 이쁘다. 짠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어요. 아유, 색감 이쁘네. 자, 봤지요? 봤지요? 자, 이렇게. 아유, 색감 참 이쁘네. 12,000원은 쓸만하네. 창도 심고. 요새 왜 다남이 안, 바빠. 14번. 13. 자, 잣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13자 맞아요? 13 곱하기. 자, 여기가 10. 예. 9예요, 9예요. 아유, 10이 조금 모자라네. 9. 자, 이렇게 해서 13 곱하기 9는 12,000원. 이게 한 세트 5개 하면 6만 원이야. 5개. 그럼 좋잖아요. 다남다육이 택배비 물지, 칼슘 나가지. 그러면 다남다육은 11,000원이 허리살로 깎았습니다. 예, 아유, 세상에. 왜냐면 칼슘은 대용량으로 구매해서 소분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요, 우리 애기 아빠니까 안 줘. 자, 14번. 자, 5개 하시면 6만 원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이 아까 야요 야요 단체샷 짱짱짱짱짱 단체샷 갔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9.5. 자, 눈으로 확인. 사, 예, 맞지요? 9.5.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아유, 키가 크네. 12. 아유, 세상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예, 이 아이가 5개 하시면 6만 원인데, 예,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각기 가지만 색상별로 구매는 어렵습니다. 랜덤, 그냥 다 이뻐요. 받으시면, 아, 이게 내 자식이려니 하면 다 이뻐요. 15번이었어요. 12,000원? 5개 하면 6만 원이지만 칼슘 주고 택배비 무료면 다남다육 옆구리 살 11,000원 깎았습니다. 아유, 깎아. 살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7월, 8월 달 그때부터 빠지는데 또그 저기 뭐야, 코로나19 그 예방접종에서 또 많이 아팠잖아요. 한 달. 어머, 세상에. 나 깎을 살도 없는데. 15번. 9.5 곱하기 12는 12,000원. 5개 하면 6만 원. 자, 색상 랜덤이에요. 아유, 나 색깔별로 구매하면 나안 받을 텨. 도망갈 텨. 자, 그 다음에 제가, 진짜 가장, 이렇게 정면이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어머, 세상에. 다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가 정면이잖아요? 이렇게 생겼어. 어머, 세상에. 14, 14, 14. 그 다음에, 어머, 높이는 왜안 잽디야? 13은 여기가 14예요. 그리고 여기가 13이에요. 자, 그리고 높이가 10 정도 됩니다. 높이가 10 정도 돼요. 얼추 비슷하죠? 10짜리하고. 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어머, 짱짱짱.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정면이에요. 측면, 완전 측면? 이렇게. 어머, 이렇게 놔줘. 이렇게 진열해도 이쁘겠다. 이렇게. 어머, 세상에. 내가 그 생각을 왜, 이렇게 진열하니까. 그리고 여기도 하나 나와요? 어머, 참 이쁘다.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이쁘네. 자, 잠시만요. 16번에 여기가 14, 13, 높이는 10 정도 됩니다.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고, 사이즈 때문에 반품은 어렵습니다. 화분 반품은 잘 구매하셔야 어렵습니다. 자, 4개, 하나에 3만 원이야. 가격이, 단가가 있네, 그려. 그래도, 오! 국내 생산 아닙니다. 메이드 인, 양양양양. 오, 세상에. 그래도 12만 원 사잖아요. 그러면, 쑥쑥 5천 원, 창흙 5천 원, 칼슘 4천 원 해서 14,000원, 택배비까지 하면 19,000원. 아유, 그럼 다남이, 그러니까 남는 게. 아유, 감사해요. 그래도 택배비 다 보내주다나. 자, 아유, 이렇게.
되셨죠? 어머, 참 이쁘다. 자, 그러면 다 됐죠? 16번까지. 그러면 어떤 거를 두 개씩, 네 개씩, 여섯 개씩 하셔도 온천지, 아유, 베란다가 그냥 새댁처럼 깨끗하고 꽃이 화려하네,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예쁜 화분으로 수다 한판 떨었습니다. 구독자님들, 10만 원 이상이면 3종 세트, 택배까지 4종 세트 갑니다. 네, 다육맘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쑥쑥입니다. 쑥쑥이요? 내가 써본 게 좋아서 내 친구, 내 키핑장에 있는 언니 동생들한테 소개했던 바로 장안의 화제, 그 쑥쑥이 만드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친환경 배양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양이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약 20%,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 다 들어. 읽어봤어요? 아니면 어머, 배송 받으시면 이런 게한장 가죠? 예, 상토. 마사 경석 동생사 녹속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질석까지 해서 10가지이고 살균과 살충 질석까지 하면 13가지에 들어가는 재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김치통이 왜 있냐면 어우 세상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김창 쓰는 김치통이 전부 키핑장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김치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20리터짜리 하나 주문해서 10kg짜리 하나 주문해서 소림만 섞어서 쓰면 끝. 빨래 끝. 배양토 끝. 다만 써본 사람들이 왜 극찬을 하냐면 야, 잘 자라. 아이 병도 없더만. 충도 안 생겨. 이렇게 했던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벼집니다. 어떻게 비벼요? 아유, 세상에. 자, 비벼도 될까요? 이렇게 비벼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요. 자, 이렇게 해서 약한 7분에서 10분 정도 비빕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는 아이들이, 아유, 세상에. 산소가 조금 많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를 이제 어떻게 받아요? 아유, 낱개 포장도 있고 저희는 전자저울 2g 이렇게 아따 쑥쑥이 10kg. 만약에 2kg씩 구매하면 2kg에 5,000원인데 그러면 10kg면 25,000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10kg에 25,000원 짝대기 하고 2만 원 써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자저울이라고 하는데 달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 한 번만 써볼 텐데 10kg 너무 크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쑥쑥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왜 쑥쑥이 활용하는 사용 방법도 같이 갑니다. 자, 이 쑥쑥이에요. 다남다육이 만들었어요.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다남다육이 사업자 만들었어. 예,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전산으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쑥쑥이 2kg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10kg면 250 25,000원. 아니 55 2 5 10 10kg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네. 그죠? 자, 그러면 쑥쑥 2kg에 5,000원 갔습니다. 한번 더는 갑니다. 그다음에 여기 얘는 창흙이에요. 창흙. 어우 세상에. 보약이 따로 없대더니 이게 바로 제가 그 창흙은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나의 소중한 다육이 가장 중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왜냐면 물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최고로 좋은 아이들, 창흙,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모든 다육이 심을 때 섞어 쓰세요. 창흙 1kg에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요? 아유, 칼슘제 나만 먹지 말고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요? 우리가 석화를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서 이렇게 1kg에 4,000원 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석은 사실은 네, 맞아요. 마사 가지고 맨 아래에 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석으로 맨 아래에 깝니다. 1.5kg 용량에 4,000원. 자, 그리고 또 복토요? 복토는 중립마사로 해요. 아유, 저희는 키핑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강께 미모 뿜뿜 하려면 위에 올리는 복토의 마사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마사, 현재 나오는 마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 마사를 2kg 내외 4,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림마사. 2kg에 4,000원인데 소림마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림마사는 2kg. 아마도 혹시 여기 개화동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가 소림마사하고 경석을 또 씻어요. 한 번 더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사용 방법을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제가 다남다육 쑥쑥입니다. 예, 별이다육에 하셔도 좋고 다남다육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요? 쑥쑥이, 아, 2kg 대 5,000원. 자, 사용 방법입니다. 어떻게 섞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이렇게 8분 10분 섞으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젖은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마르면은 상토가 거의 없어요. 자, 상토는 20%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심기에는 밭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대로 밭 만드세요. 저희가 삽목판에다 밭 하실 분 계시죠? 요 상태로 씁니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에다 쓴다. 그러면 소림마사 2kg짜리를 하나 섞어요. 이렇게 섞어요. 아우, 그러면 딱 좋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쓰거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쓸 수 있는, 그러면 다 완전히 섞어주지 왜 이렇게 따로 주냐. 그럼 무게가 구독자님 손해요. 자,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창흙이, 우리가 물만 먹고 살기는 조금 애기들이 약해 보여. 그러면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그 산야초예요. 산야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3분의 1 정도 넣고 쓰세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만 더워요. 이게 최고로 다남다육이 쓰는, 매니아가 쓰는, 정말로 창을 잘 키워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창을 키우는 흙배합이 바로 이 배합이에요. 자, 요 정도 흙이 이렇게 나와야 최고로 좋은 흙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게 흙. 자, 이렇게 요 정도 상태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자, 흙배합은 이제 끝내줬어.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흙배합은 다 됐고 창흙 사용하는 법 다 봤습니다. 칼슘 안 갔어요? 갔잖아요, 아까 4,000원. 자, 그 다음에 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이 정도 15 곱하기 15, 10개가 만원. 아, 좋다. 18.5 곱하기 18. 커졌어요. 전에는 18이었는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외경을 잽니다. 18.5 곱하기 18.5, 16,000원. 10개.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다육이 하면서 풀분하고 삽목판 사기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아우, 세상에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더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어머, 세상에. 삽목판이야? 52 곱하기 37.5, 4,000원. 예. 예, 요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깔망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육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사를 합니다. 쑥쑥이 소문 내주어서 감사드리고,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쑥쑥이 구매하는 방법은 별이다육이나 다남다육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